네. 선정하러 들어가볼게요.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소가 있는데요. 오, 많다. 와. 솔직히 우리 눈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. 제가 오늘 판정할 소들인데요.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예요. 그래서 이쪽이 우반도체, 이쪽이 좌반도체고요. 저희는 항상 좌반도체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. 아~ 소의 등급 판정은 크게 6,7과 6량으로 나뉘는데요. 6,7 등급은 1, 2 플러스 등급부터 3등급까지 매기게 되고요. 맞아. 6량 등급은 근육이 많을수록 A, 지방이 많을수록 C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. 제일 먼저 이 단면에 3분의 2 지점 이렇게 가볍게 돼서 등지방 두께를 재게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등심 단면적도 재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가까이 보시면 가운데 까만 점들이 보이시죠? 이 점이 들어오는 칸을 숫자를 세주시면 됩니다. 아, 그 대충 눈으로 보고가 아니라 아예 수치를 딱딱 정확하게. 네, 수치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. 기준에 부합한 수치를 이제 입력하는군요. 네. 그냥 그게 아니네. 이제 가장 중요한 마블링을 봐야 되는데요. 2 플러스 등급의 경우 마블링이 섬세하게 결착되어 있어서 조직감도 매끄러워 보입니다. 얘는 한 2불 될 것 같아요. 근데 또 기름이 너무 많으면 맛이 없어요. 저는 그래서 치맛살 좋아합니다. 보통 이제 부드럽고 지방이 많은 이제 그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2 플러스 고기를 선호하시고요. 근데 좀 담백하거나 좀 이렇게 씹는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 플러스보다는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. 2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본인 취향에 네. 맞게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여기 옆구리를 보니까 원래 이 근육 색깔은 이렇게 진한 색인데 여기 살짝 근육이 드러난 부위를 보시면 하얗게 근염이 의심이 돼서 절개를 해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다 하얗게 변해가지고 지금 지방으로 변한 거예요.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살코기 맛이 안 나고 지방 맛이 나요. 아, 그래요?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결함 중에 하나고 결함 도장을 등급 도장 옆에 하나 더 찍어주게 돼요. 저게 뭐 판매할 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? 판매할 때는 저 부위를 다 도려내고 판매를 하시게 돼요.